모험과 판타지, 그리고 멜로를 좋아하는 영화인이라면 놓치지 않고 가야 합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어제 시작했는데요. 개막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사랑, 환상, 모험을 주제로 한 제11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지난 12일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한국 영화를 사랑하시는 모든 관객분들, 부천국제영화제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국 영화 화이팅! 개막식에 앞서 열린 레드카펫 행사에 많은 스타들이 참석해 부천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는데요. 가장 눈길을 끈 사람은 속옷이 그려진 상의를 입고 등장한 장미희였습니다. 섹시와 코믹이 어우러진 장미희의 파격적인 드레스야말로 판타스틱 영화제에 걸맞는 의상 컨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어 개막식 사회를 맡은 영화배우 김태우와 추상미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나타났고요. 비판가이로 선정된 남남 커플 이완과 송창희도 블랙 정장으로 한껏 멋을 내고 레드카펫을 밟았습니다. 개막작 별빛 속으로의 주연 배우 김민선과 김씨, 그리고 정경호와 신인 배우 차수연도 팬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장했습니다.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다는 탤런트 이한이 검은색 재킷에 나팔바지로 멋을 부렸는데요. 팬들의 환호성이 여느 톱스타 못지 않았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든든한 대들보 안성기, 그리고 강수연도 환한 미소를 띄우며 레드카펫을 빛나게 했습니다. 드디어 막이 오른 제11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식. 이날 사회는 영화배우 김태우와 추상미가 맡아 전문 MC 못지않은 입담을 자랑했습니다. 비판가이로 소개를 받고 무대에 올라온 이완과 송창희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성 팬들의 환호가 폭발적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11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비판가이 이완, 네, 송창입니다. 반갑습니다. 공간 곳곳에 저희 얼굴이 나오는데 놀라지 마시고요. 그럼 상영관에서 뵙겠습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화이팅! 이어 개막작으로 선정된 별빛 속으로의 주연 배우들도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너무 영광된 자리에서 이렇게 또 개막작으로 뽑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워낙 영화 보는 걸 좋아해서 영화제를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렇게 작품을 들고 개막작으로 선정돼서 무대했으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요. 굉장히 폭 좁은 연기까지 하게 돼서 굉장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별로 귀엽지 않은 외모지만 귀엽게 봐주려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죽음까지 따라가야지. 개막작 별빛 속으로를 상영하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33개국 215편의 영화가 관객과 만나는데요. 불신사 받았다 귀신이 붙었어. 올해는 전통적인 판타스틱, 공포, 스릴러 장르뿐 아니라 코미디, 로맨스, 액션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확장해 더욱 풍성한 영화 잔치가 될 전망입니다.